이번 영상은 저의 도전에 대해서 말하려고 합니다. 제15회 고향장애인 문학제에 글짓기 작품을 낼 것입니다. 글짓기 작품은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을 대상으로 작품을 공모합니다. 코로나 시대에도 대회를 열도록 관계자들이 노력을 했습니다. 계속 응모를 했지만 떨어지고 있어요. 구독자분 중에서 관심이 있는 엄마들도 같이 응모하기로 해요. 작년에 저희 남편이 응모가 되어서 실렸던 작품입니다. 영관이와 같이 전국장애인 문학제에 참석하러 고양시에도 갔었습니다. 그때 장어를 했던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장원을 했던 선생님을 하다가 시각장애인이 되어서 한 사연을 올렸습니다. 40대의 아름다운 여자분이었는데 급성 결막염으로 시각장애가 되신 분이었습니다. 남편분이 안 하던 요리를 하며 세탁을 배워 부인을 돌봤던 아름다운 내용이었습니다. 장애는 주위의 사랑으로 이겨낸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